여러분들은 중화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적이 없었고 야이야이야야 이 유명한 가사처럼 짜장면 대신 짜짜로니를 먹으며 졸업식 때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탕수육을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속초에 출장 온 지 한 달. 이젠 이곳의 음식들도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고 이제와 깨달은 건 지금까지 속초 먹거리는 다 똑같은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각성한 사람들만 찾아온다는 이곳을 제작기간 148시간에 걸쳐 총 4번의 헛걸음 끝에 속초에 가볼 만한 중식당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7시요? 7시 끝이에요? 아니 뭐 코너스는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출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속초의 짬뽕이 유명한 중식당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강원도의 최고의 짬뽕으로 생각하는 곳이 강릉의 교동반점 짬뽕과 오징어가 통째로 들어간 속초 오징어 짬뽕. 이 두 곳을 손꼽았는데 이곳에도 그에 못지않은 현지인 맛집으로 소문난 영빈반점에 먼저 둘러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칸막이가 있는 전석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메뉴판에는 옆에 맥기 조절을 고추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맵부심이 강한 저는 빨간 고추 만땅인 불파맛봉, 그리고 같이 간 일행은 맵찔이라 짜장과 탕수육을 시켜봤습니다. 밑반찬은 중국산이지만 우리나라 고유 음식의 배추김치와 단무지, 양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노부대대학의 통째로 튀겨진 듯한 탕수육의 모습인데요. 양파가 큼직하게 썰려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꼬바로우의 비주얼이었습니다. 뒤이어 보기만 해도 침샘 고이는 새빨간 불파맛봉도 등장했습니다. 이건 같이 간 일행이 시킨 그냥 짜장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탕수육부터 살펴봤는데요. 튀김의 크기가 거의 피카츄 돈가스 수준이었고 탕수육이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스를 사용하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떠시오? 이거 매워요. 매워? 튀김옷의 겉면은 바삭하고 안쪽은 찹쌀로 이루어져 적당히 쫀득한 식감이 있었고 매콤 달달한 소스가 살짝 감칠맛을 올려줬는데요. 이게 왜 맵지? 생강가루의 맛이 좀 많이 나네. 부먹과 찍먹의 경계에서 균형이 잘 잡힌 탕수육이었고요. 주변 테이블을 보니 여기는 데이트 커플이 많았고 맵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 식당인 듯 했습니다. 메인 요리인 불파맛봉은 대파가 크게 썰려져 토핑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불파맛봉이라 그런지 파채가 약간 파마한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파맛봉인가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이거 어떻게 먹어요?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맵다.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 있어 약간의 쓴맛이 나는 매운맛이었는데요. 이 정도 맵기는 저처럼 신길동 짬뽕을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들어간 재료가 약간 교동 짬뽕의 느낌도 있지만 걸쭉함이 묻어나오는 교동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면발 자체가 주는 쫄깃탱탱함과 국물이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면이 진짜 쫄깃탱탱. 짜장면은 맵찔이 동생한테서 조금 뺏어서 먹어봤는데요. 보시기엔 일반 짜장 같지만 놀랍게도 보통 짜장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여기가 원래 다른 데 원래 있지 않았었어요? 아, 네. 배우 아파트 앞에 있다가 이전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맛보다는 조금 기성화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뭐 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피똥 싼다. 소주 한 병 추가해서 36,000원이 나왔는데 가성비로는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다음 소개할 곳은 문을 아주 일찍 닫는 곳이 세 번을 찾아왔는데 다 허탕을 친 곳입니다. 바로 아바이 반점인데요. 카메라 앞을 가리는 착한 동생 새끼입니다. 일단 입구에 용 그림을 보고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내부는 그리 넓지 않은 입식 테이블 6개 정도가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칠판에 메뉴를 직접 적어 놓으신 게 청강가는 느낌이었고요. 저희는 아바이 짬뽕과 차돌 짬뽕 그리고 미니 탕수육을 주문해봤습니다. 또 이곳은 주문을 하면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한다는데요. 잠시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 사장님이랑 셰프님이 모자지간이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셰프님한테 어렵게 주문을 넣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시간을 재봤는데요. 들어온 지 35분 만에 드디어 탕수육이 등장을 했습니다.
12,000원짜리 미니 사이즈라 양이 그닥 푸짐해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비주얼로는 찍먹파는 기겁할 부먹파 형태로 나온 탕수육이고요. 올리브와 목이버섯, 야채 등이 같이 볶아진 간장 소스를 부어주셨습니다. 고기는 길게 튀겨져 있는 일반적인 탕수육의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옛날 탕수육의 느낌이었고 너무 달지 않은 적절한 밸런스의 소스가 입안에 착 감기더라고요. 튀김도 어느 정도 바삭함이 살아있고 저는 부먹파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탕수육을 시키면 반씩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부먹파, 찍먹파 어느 쪽 취향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눈자 아니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드디어 오늘의 메인인 아바이 짬뽕이 나왔는데요. 위에 올려진 부추는 실수로 떨구신 것 같지만 놀랍게도 토핑되어진 모습이고요. 일단 국물의 색깔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와, 이 골뱅이가 통골뱅이가 들어가 있어. 그리 대단하진 않지만 특별한 골뱅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싱싱한지 젓가락에서 자꾸 빠져나가려 해서 혼났습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면은 일반적인 면으로 보이고요. 일행이 시킨 차돌 짬뽕에는 당연히 차돌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짬뽕의 기본 베이스도 다 똑같은 듯 하고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칼칼한데 맛있다. 많이 맵진 않고 칼칼하면서 불향이 진하게 배어진 국물과 해산물의 향이 은은하게 혀끝에 남는데 국물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동통한 통골뱅이와 얼큰한 국물의 조합이 지금같이 추운 겨울날 딱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운맨 이거 한 번씩 먹어. 맵찔이 동생은 안 맵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먹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운 짬뽕의 맛을 중화시켜주는 게 탕수육이라 만약 방문하신다면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돌 짬뽕과의 마찰도 확실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건 아바이 짬뽕이 훨씬 깔끔하고 괜찮은 듯 했습니다. 골뱅이도 하나만 있었으면 화날 뻔했는데 두 마리라 마음이 편해졌고요. 대단한 도전기가 됐구만. 네? 대단한 도전기. 따봉!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네. 감사합니다. 총 31,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짬뽕 맛집 두 곳을 들러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이건 꼭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어 라는 것보다는 근처 지나시다가 갑자기 짬뽕이 땡긴다 하실 때 한 번쯤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바이 짬뽕은 시간적 여유가 많으실 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